최신 IT 트렌드를 늦게나마 알아보는 시간, 한발 늦은 리뷰 시간입니다. 오늘도 허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를 다뤄볼 건가요? 네, 요즘 가장 핫한 아이템 가운데 하나죠. 네.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최근 뭐 전 세계 그리고 우리나라 뭐 대표하는 모든 IT 기업들이 잇따라서 다양한 제품을 출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중에서 최근 카카오에서 출시한 카카오 미니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아, 이 제품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정말 예. 귀여운데요. 이 카카오 인형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 정말 귀여워서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스피커 디자인도 패브릭 소재고 간단해서 굉장히 좀 이뻐 보입니다. 네, 뭐 일단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게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인식 기능을 갖춘 스피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외관부터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다른데요. 보통 스피커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리가 나온 부분이 한 면이지만 카카오 미니의 경우 4개 면에서 모두 소리가 납니다. 또 어느 방향에서 음성인식이 가능하도록 4개 면에 마이크도 모두 달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크를 통해서 뭐 헤이 카카오 내지는 카카오야 이렇게 특정 명령어로 스피커를 깨우면 네. 음악을 틀어달라거나 뭐 뉴스나 주가, 뭐 날씨 이런 걸 물어볼 수 있고요. 네. 카카오톡을 보낼 수도 있고 뭐 간단한 대화나 게임도 가능합니다. 이런 기능을 완벽하게 수행하려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해야 연동을 해야 하지만 이거는 뭐 계정에 연결하기 위해서고요. 스마트폰 없이도 사용을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참 이 작은 스피커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네요. 네, 근데 맞습니다. 음성인식 기능이라 그러면 사람의 말을 좀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건 뭐 어떤가요? 그래서 처음엔 저도 좀 로봇처럼 로봇이랑 대화하듯이 이야기해야 하나 네. 이렇게 좀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고요. 제가 카카오 미니와 함께 둘만의 시간 잠시 가져봤는데요. 네. 화면 한번 먼저 보시죠. 만나서 반가워. 좋은 하루예요. 자기소개 좀 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라고 해요. 친하게 지내요. 카카오, 너가 잘하는 게 뭐야? 커넥트 에브리띵. 사람들의 소통을 돕자예요. 카카오? 심심해. 심심. 게임할래요? 그럼 스무고개 하자. 동물 스무고개 시작할게요. 아무 동물이나 생각해보세요. 네 개의 다리가 있나요? 응. 알은 안 나요? 아니. 바닷속에 살고 있나요? 아니. 기린인가요? 응. 한 판 더 할래요? 아니야, 그만하자. 카카오, 오늘 수고했어. 별 말씀을요. 와, 대화가 생각보다 잘 통하네요. 네, 근데 항상 통합니다. 이제 부르고 얘기를 해야 되나봐요, 이름을?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라는 명령어 내지는 뭐 헤이 카카오 이런 명령어를 지정해서 불러줘야 이제 사람과 같이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심심하다고 하니까 스무고개도 하고 같이 놀기 정말 좋겠어요. 네. 음성 인식도 잘하고 대화가 참 잘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잘 되는 편이고요. 두 분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지. 그럴까요? 네, 네, 제가 일단 무음 모드를 해놔서요. 네네. 잠시 이걸 끄고요. 네,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카카오, 넌 왜 이름이 카카오야? 깨어나 보니 카카오였어요. 네, 전 제 이름이 마음에 들어요.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카카오, 오늘 미세먼지 어때? 카카오 못 들었군요. 다시 한번 불러주시죠. 카카오, 오늘 미세먼지 어때? 현재 상암동의 미세먼지 상태는 보통이에요. 네, 일단 시간 관계상 전원을 다시 한번 끄고요. 네. 네. 나중에 더 많은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자, 잠시지만 말을 정말 잘 알아듣는데요. 네. 혹시 못 알아듣는 말도 있었나요? 네, 아직 전 세계 어디에도 네. 사람의 말을 완벽하게 알아듣는 음성인식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카카오 미니도 예외는 아닌데요. 네. 제가 이제 카카오 미니와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뭐 일종의 NG컷이라고 할까요? 재밌겠네요. 카카오 실수한 부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카카오, 경상도 사투리 해봐. 살아있네. 전라도 사투리 해봐. 무엇이 중한데요? 충청도 사투리 해봐. 무엇이 중한데요? 강원도 사투리. 곡을 찾지 못했어요. 이전 재생 목록을 들려줄까요? 아니. 카카오, 오늘 수고했어. 맡겨만 주세요. 네. 너무 웃겨서 네, 웃음 나오는 거 참았어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린 화면은 얼마 안 되지만 사실 네. 제가 카카오를 데리고 한 2시간 넘게 계속 질문을 쏟아부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중간중간에 모자란 경우도 있었지만 네. 전반적으로 저희가 크게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이야기를 해도 잘 알아듣는 편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상당히 재미도 있고 말도 잘 알아듣는 네. 편인데 네. 그런데 아까 잠시 언급하긴 했지만 스마트폰에도 이런 인공지능 비서가 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또 스피커가 필요할까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스마트폰에 블루투스 스피커만 연결하면은 되는데 굳이 스피커를 새로 사서 이렇게 사용을 따로 해야 되나 이렇게 네. 뭐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요. 막상 사용해보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크게 두 부류로 아마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네. 많이 쓰는 사람, 적게 쓰는 사람. 네, 그렇죠. 네, 많이 쓰는 사람은 많이 쓰는 사람 나름대로 스마트폰 항상 손에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뭐 다른 거를 또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렇겠죠. 거고 네, 적게 쓰는 사람은 반대로 굳이 스마트폰을 찾지 않고 원하는 기능을 그냥 소리로 내서 주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IT 제품이다 그런 것 같아요. 굳이 뭐 없어도 되지만 네네. 있으면 정말 편리해지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경쟁사 제품도 점점 나오고 있는데 네. 카카오 미니만의 어떤 좀 특징이 있을까요? 네, 카카오 미니 뭐 장점을 꼽자면 우선은 네. 뭐 음악 서비스 같은 경우는 멜론과 연동이 돼 있어서 컨텐츠 면에서 경쟁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카카오톡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외에 뭐 전용 카카오 전용 서비스들도 앞으로 스피커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될 거라고 하니까요. 카카오 서비스, 뭐 카카오톡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게 가장 큰 장점일 것 같은데 네. 지금까지 대부분 다 칭찬만 해주셨는데 혹시 네. 사용하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뭐 크게 뭐 좀 크게 거슬리는 건 없었지만 한 가지 조금 걸리는 네. 게 있었는데요. 어떤 거죠? 네, 스피커 전원 코드가 좀 짧습니다. 네. 아. 네, 그래서 카카오 미니 같은 경우는 네. 내장된 배터리가 따로 없기 때문에 전원을 연결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네. 뭐 그 부분 자체는 저는 이건 뭐 스피커는 집안에 설치해놓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불만을 가지진 않지만 전원이 짧기 때문에 만약 거실 한가운데다 이렇게 좀 설치하거나 이러고 싶다면 네. 아마도 뭐 익스텐션이나 멀티탭도 따로 사셔야 될 겁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카카오 미니 구매를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뭐 어떻게 따지자면 뭐 부모의 마음으로 구매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자식이 이제 막 인수분해했는데 미적분 시키면 절대 못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너무 큰 기대 없이 네. 카카오 미니가 이게 10만 원이 조금 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격대의 제품이 사람의 모든 명령을 알아들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기계는 몇 천만 원을 줘도 아직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고 또 어떤 기능을 하겠다 이런 걸 카카오 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요. 또 이렇게 자기가 알려준 기능들은 곧잘 하니까 그런 것만 감안하시고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말하면 모든 걸 다 하는 뭐 영화 속 만능 스피커를 기대하면 안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오늘 이렇게 소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활용할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